네, 정말 다 풍성한데요. 특히나 정말 창포는 예전에 그냥 물에 머리를 감는 줄만 알았는데 맛있게도 먹고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네, 특히 석창포를요, 화분을 그 공부하는 머리 위에다 두면은요,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서 일부러 집에다 뒀거든요. 좀 머리 좀 좋아지라고. 여러분들도 볼거리가 많은 망경강 창포마을에 꼭 놀러 오세요. 아유, 그 석창포 당장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건데. 네,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키워야겠습니다. 이제 이번 소식은 대전에서 유민경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자, 완주군 창포마을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집니다. 이 바닷바람 맞은 부안의 참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뽕나무밭이 바다를 이루는 곳. 전북 부안군 하서면입니다. 야, 이 넓은 데가 다 이게 저기 뽕밭이네. 와.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뽕은 보이질 않고. 어디가 어디 있어? 아니, 어디가 사람을 불러놓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뽕나무 열매 오디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야? 어디에 있어? 어디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야? 어디 있어요? 기어이 오디를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들판을 가득 메운 비닐하우스. 여기 오니까 시끌시끌한 뭐 계시네. 저기, 아이고, 저 와서,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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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후, 하고 열이, 아이고. 오메! 오디가 여기 있었구만요. 예. 어메 오디 오디가 그냥 오디야. 그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오세요. 아이 진짜.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땀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게 아이고 이거 더운데 진짜 추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하우스 속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병충해도 없고 하우스 관리는 완전히 유기로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오디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안군에서는요, 5년 전부터 노지에서 재배하던 오디를 하우스에서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오디가 아주 실하게 익었더라고요. 진짜. 와,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네, 우리 애기 손주도 먹는 친환경 무공예로 재배한 거예요. 하나만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개만 더 먹어보면 안 될까요? 와, 근데 진짜 크기도 진짜 크네요. 일단 하나 더 먹어요. 이게 씹을 게 어디? 이게 씹을 게 없는 게요? 어머, 이게 씨가 별로 없죠. 씨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즙이 많고. 아유, 저몇 개를 드시는 거예요? 야, 하나 먹었는데. 아예 하나가 아니잖아요. 와, 그 단물이. 야, 이게. 아니, 몇 개를 지금? 아이고. 아우, 이게 또 여러 개를 먹어야 맛이 나거든요. 나도 하나 주고. 하나씩 먹을 땐잘 몰랐는데요. 요거를. 어머. 어우, 진짜. 아, 이게 제 맛이에요. 많이 드시긴 했네요. 자, 이 무농약 인증을 받고 친환경으로 길러지는 부안 오디. 이 오디는요, 그냥 먹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아이, 근데 저기 언니. 근데 저기 이 오디가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어디 좋냐면 예. 눈도 많이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그 저기 흰머리가 머리가 감해지고 까매져요? 그리고 오디를 많이 먹으면은 다 같이 예쁘죠. 아, 본인이 이렇게 아름다우신지를 아시는구나. 알지? 오디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 정말요? 네.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이뻐진다고 하니까 먹으면 일하겠네.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조금 먹으면 안 돼. 제가 괜히 오디를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오디에는 비타민 C가 많게는 이 사과의 14배, 비타민 B는요, 사과의 70배나 들어있다고 아유, 합니다. 엄청나군요. 볼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포도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네.